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새로워진 삼성 라운지인데요.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경기 코치님, 뭐 하세요? 아, 안녕. TV 보다가 깜빡 잠들어버렸네.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잠드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나는 뭐 경기 끝나거나 아니면 연습 끝난 뒤로 쉬는 시간이면 자주 놀러 오지, 여기. 여기서 TV도 보일 수 있고 되게 선수들이 쉬기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바뀐 뒤로는 너무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 성혁아, 심심한데 게임이나 한판 할까? 오케이. 가자. 이건 맞았지? 그렇게 전화 줘. 아. 제가 이긴 듯? 아직 모르지? 아니! 아래 리위. 아, 잠시만. 이거는 맞았다. 오. 아, 이건 진짜 뻥인데? 잠시만, 이거 던질 수 없었는데? 여기! 와, 나 치는 줄? 아, 너무 아쉽다. 와, 이겼다. 네, 다음은 여기 이 공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치나요? 저는 이제 평상시부터 당구를 좀 많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지 않나.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고, 네, 지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치나요? 까비. 한번 쳐보실래요? 네. 네. 일로 마셨어? 네, 뒤로 한 다음에 제가 대를 여기 잡으시면 되거든요. 하고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잘 치시네요. 이야, 훌륭한 슛이었고. 저도 자주 와서 쳐봐야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큐대도 많아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네, 그럼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공간이 진짜 제일 재미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발 가라고. 안녕하세요. 서영아. 노래하고 계셨네요. 아, 이게 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닌데. 저도 한 곡 불러도 되나요? 아, 너도 한 곡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지. 근데 여기 좀 자주 사용하시나 봐요. 나는 이거 노래방 생긴 뒤로 항상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지. 야, 여기 노래방도 있고 선수들도 되게 좋아하겠네. 여기 노래방 생긴 뒤로 선수들이 엄청 좋아해. 너도 한 곡 해, 빨리.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워워.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오늘 투어는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공간 만들어주신 삼성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했나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